억제한다 아나운서 뻔뻔하다 배장법사 배성재 예체. 전에는 2만원짜리 밥 얻어먹고 커피 한 잔으로 퉁치더라고요. 차라리 얼마 딱 빌려간 거면 모르겠는데 친구 사이에 째째하게 돈 받아내기도 그렇고 근데 억울하긴 억울하고 어쩌죠? 아, 전 이런 경우가 몇 번 많았어요. 옛날 2000년도에 개그맨 됐을 때 네. 같은 동기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은 8년 동안 지갑이 차이 있는 형이에요. 아, 지갑이 차이 있어가지고 이게 2008년까지 차이 있더라고 지갑이. 아니 적당히 있어야지. 2002년에서 멈춰 있어야 되는데 계산 먼저 해라 형이 지갑이 차이 있어가지고 네. 이거 습관이거든요 진짜. 자기한테 쓰는 건 진짜 관대. 이번에 비싼 거 하나 샀잖아. 신발 좋은 거 30만원짜리 뭐 사고 일단 먼저 내 줄게. 이거 습관이거든요. 이분도 이거를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냥 이용해 먹는 겁니다. 아. 사주는 애니까 독촉은 안 하니까 친구의 연을 끊어야 돼. 아, 밥을 같이 먹지 마라. 네. 아, 예. 왜냐면 이거 진짜 5천원 만원 갖고 친구한테 충분히 사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얘 무슨 부모님도 아니고 만날 때마다 누가 내지? 또 이번에도 내가 내나? 이거 그때 스트레스 받잖아요. 네, 그래요. 친구가 아니지 이거. 이건 친구가 아니다. 그렇죠. 친구의 사람. 범위를 벗어났다. 네. 친구라 그래서 베풀고 이러는 건 기부앤 테이크인데 본인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런 잔돈 가지고 사람의 기분이 상한다니까 진짜. 그렇죠. 네. 나중에 복수하려면 네. 계속 친한 친구로 지내시고 결혼식날 가서 축의금 내지 마세요. 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친구 싹 데려가. 한 8명, 9명. 그래서 편지 쓰는 거지. 네가 먹은 거 내가 먹고 간다. 이렇게. 괜찮지. 아, 봉투에다가 네. 편지를 써서 넣어라. 네. 네가 지금까지 먹었던 거 대충 200만 원 나오는데 그래서 나 20명 데리고 왔어. 아~ 이렇게. 많이 축하해. 멋있는 답이네요. 좋게 생각합니다. 예. 아, 손편지 축의금을 내라. 네. 그게 바로 복수다. 근데 결국 이런 거 돌아옵니다. 진짜로. 군자의 복수는 10년도 늦지 않다. 네. 네. 이런 거 여러 가지 방법이 많죠. 결혼식 들어가면 자기가 사회 받는다 그러고. 이 친구 참 어떻게 결혼했는지 모르겠어요. 돈 만 원 안 쓰는 친구예요. 야, 신랑 입장!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잠깐만, 그런 톤 신랑 입장하는 할 수 있는 사람은 정용욱 씨밖에 없어요. 저 원래 그래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이게 아, 이 친구는 진짜 주변 친구도 없고 돈 만 원 한 장 안 쓰는 애예요. 아, 신랑 입장! 이렇게 입장합니다. 야, 하면서 그렇게 하고 이제 이벤트 할 때 자, 우리 신랑님, 신부님 데리고 어디를 가십니까? 신혼여행.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베트남 갑니다. 아, 2박 3일. 얼마 쓰세요? 대충 한 300만 원? 나한테 만 원 한 장 안 쓰더니 여기다 300을 쓰는구나. 그래. 네, 행복하십시오. 하는 거지 뭐. 자. 그럼 사람들 주먹이 웅성웅성 진짜 만 원 안 쓰는 거야? 대부분 나중에 부부싸움 하면서 여자가 그 신부님 얘기합니다. 그 당신 친구가 사회 볼 때 했던 말이 그냥 말이 아니었어. 평생 안 쓰네. 간다. 만 원 아, 평생 매길 수 있다. 네. 아, 괜찮네요. 전 그렇게 해요, 근데. 참 네. 근데 네. 너무 자연스러워서 네. 어디선가 해보셨어요? 좀 많이 하죠 이런 거. 신랑 입장! 네. 야 맨날 술 먹고 그렇게 여자를 찾던 일이 드디어 장가를 갑니다! 신랑 입장! 그러면 사람들이 오! 자, 이 신랑 입장 이 톤은 네. 실제 나왔던 톤인 것 같아요. 많이 하죠. 와 이거 쉽지 않은 톤인데. 그 대신 신부는 건드리면 안 됩니다. 톤 정말 좋네요. 네. 네. 이게 바로 지옥 입장 같다고. 약간 생각하고. 그 청도 소싸움대에서 번개 입장!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가는 거죠. 뭐. 괜찮아요. 채팅창에 직캠 구합니다. 그 결혼식 너무 보고 싶다라고. 저는 거의 80%를 이 정도로 합니다. 베리 결혼식 때 꼭 사회보게 해주세요.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요. 아, 성재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더 파야 돼, 제가. 뭘 파요? 뭐가 있겠지, 파내면. 저한테요? 네. 이제 네. 약점이 항상 저영 씨가 저를 안 지 10년이 넘었는데 저에 대해서 약점 아는 게 없다는 건 약점이 없다는 거죠. 배성재 씨가 이제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배성재 같은 스타일은 아나운서 이거 하지만 여러분한테 그 중계로 남자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눈에 익지 않습니까? 축구공 줄 테니까 그거 들고 입장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특색 있게. 아, 축구공을 들고 있다니까? 네. 아, 심판처럼? 네. 경기 주심처럼? 네. 아, 입장하면서 입장하고, 들고 가라? 네. 신부보다 먼저 받았던 축구공과 함께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는 중계한다 오늘도 외치면서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돈을 아끼는 친구에 대한 사연 보내신 9658님께 이건 좀 없다. 1침! 아. 눈에는 눈! 할 수 없어요. 눈에는 눈. 아니 왜 눈을 비비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나. 눈을 비비면 그래도 뭐가 나오네요. 어. 야 역시 정혁 씨는 절벽에서 밀대가. 아, 앞에서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뒤에 할 말이 없어. 이거 있는지 모르고 막 하고 있었네. 아, 네. 곰무라비. 곰무라비라고. 아, 나중에 이렇게 딱 했을 때는 후련하죠 진짜. 그렇죠. 아. 아, 네. 듣는 저희가 다 후련합니다. 네. 아, 곰무라비. 아, 너무 힘든데, 오늘? 네. 너무 달렸는데. 뭐가 힘들어요? 자, 여러분, 신랑 입장통 꼭 배우셔가지고. 네, 배우신 정우 씨가 두 번이나 해주셨습니다. 네, 이거 그리고 당장 해결하지 않아도 제가 결혼식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복수할 날은 많습니다. 참고 기다리세요. 네. 그렇죠.
타이밍 잡을 날이 많아요. 기회는 많아요. 예. 네, 기회는 많습니다. 예. 아, 힐링되네요. 네. 신랑 입장 그 돈은 진짜 나 거의 이렇게 안 되죠. 결혼식장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돈인데 신랑이 굉장히 친했다는데 등치가 커. 거의 곰 같아. 그래서 애들끼리는 다 곰이라고 알아. 자, 여러분 신랑 별명이 곰입니다. 그냥 입장하면 재미없으니까 엉 하면서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 이거 너무 웃긴 거야 신랑 입장하는데. 아, 성재형 결혼식 확정됐다고 하신 분 있고 입장 방법 가는 거 힘든 거